번호와 번호와 자 다 같이 번호 하겠습니다. 번호와 번호와 자 오늘은 전라도 광주 광역시를 대표하는 오카리니스트 성악가 선생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번호와 번개탄 오카리나 하이 줄여서 번호화로 했습니다. 우리 임소영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우리 번개탄 TV 말로는 엄청나게 들으셨을 건데 네네. 느낌 어떠신지 한번. 아 정말 여기 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는데요. 아 정말 즐겁게 왔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처음 딱 느낌은 너무 아담한 진짜 하우스 집에 와서 예. 여기서 이렇게 뭔가 여가를 즐기는 듯한 느낌? 네. 네,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타고 오셨죠? KTX 타고 왔죠? KTX. 제가 전용 열차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딱 그렇죠. 대기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옆에 또 이상화 우리 테너 성악가 우리 선생님. 인사. 네 반갑습니다. 테너 이상화입니다. 아 역시 짧게 굵게 네. 그렇죠.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셔도 네. 아 이 저기 이렇게 또 아담하고 이렇게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장소에서 네. 이렇게 또 초대받아서 또 이렇게 예, 잘 여기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아 저 우리 이상화 선생님처럼 이렇게 저보다 잘생긴 미남 캐스터분은 앞으로는 좀 모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벌써 화면이 달라요 저하고. 확 이렇게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 우리 박훈 네. 교수님 아, 정말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네 오늘 댓글 또 열심히 달아주시는데요. 우리 최재경 선생님 구미 계신 선생님이신데 오늘 출연자분들이 경상도 분이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아, 오시죠? 광주 광역시에서 왔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한번 좀 진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거시기 거시기에서요 멋있게 하는데요 저희 네. 거시기에서 왔습니다. 아, 예. 거시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네. 또 우리 그 광주 분들 우리 댓글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또 아시는 분들 계시면 네네 이영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정식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유미 선생님 아시는 네 박유미 선생님 네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신데요. 광주 분이시죠? 네네 김용미 선생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예. 예, 기독 네. 교회에서 아주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찬양 많이 하십니다. 손순남 선생님. 손순남 선생님은 우리 네. 이상화 선생님, 예. 또 네. 우리 이춘숙 선생님은 저희 시인낭송 하시는 선생님인데요. 저희 시 고모님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석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렇죠. 출석 체크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승희 언니 너무 고맙습니다. 정순 언니 고마워요. 아이리스 선생님 테너 선생님. 너무 목소리 좋고 미남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신영규님 반갑습니다. 자 임지숙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아 화면이 잘 잡히고 있대요 우리 교수님. 예. 그렇습니까? 자, 저 승필입니다. 네? 네네. 아 동생이에요. 아는 동생인데요. 아, 네. 지인 동생인데요. 아, 네,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자 여기는 네. 번개탄 TV 유튜브 방송의 번개탄 TV.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규 방송으로 12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매일 정규 방송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뭐죠?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아 어색해요. 네, 번개탄 TV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방송의 오카리나 시간이 매주 수요일 날 3시부터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KTX로는 1시간 몇 분이었죠? 네, 1시간 50분. 1시간 5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시간 50분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네. 자, 예, 네. 우리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출연하면 번개탄 식구가 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 두 분 아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열심히 좀 주위에 실시간 방송 들어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네, 응원 많이 해 주세요. 그렇죠. 많이 카드 열심히 홍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얼굴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깔고 열심히 했습니다. 깔고 네, 네. 그렇죠.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도 톡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우리 임소엽 우리 선생님은 저희 같은 협회에 또 부회장님으로 계시고 해서 오늘 좀 어렵게 이렇게 모셨는데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프로필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리 임소엽 오카리니스트 선생님은 조선대학교 사범대 음악교육학과를 피아노 전공으로 졸업하셨고 이태리 부드리오 피아 바손 디플로마를 이제
졸업하셨고요. 한국오카리 음악협회 부회장 및 광주지부장으로 계시고 아시아오카리나 협회의 이사님으로 계시고요. 광주 빗소리 문화예술협회 회장으로 이게 협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네네 이제 창단을 했습니다. 광주 빗소리 문화예술협회 회장으로 네. 오카리나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또 아우르는 또 귀한 협회를 발족을 하셨죠. 네네. 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광성문화원 광산생활문화센터 동호인연합 회장으로 계시고 광산문화원 문화센터 오카리나 강사 또 광주 교육감상을 받으셨고 교육장관상 또 수상을 2018년도 했는데 엊그제 이렇게 뭐 받은 상이 또 있던데요. 감찰 아니 뭐죠? 검찰. 저 검찰은 무서워요, 저. 아니에요. 검찰청에서 상을 또 받으셨어요. 네. 아, 또 이렇게 왕성하게 전라권에서 활동하시는 오카리니스타 임서엽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혼자 오시지 않고 오늘 모시고 오신 유명하신 또 성악가 분인데 오늘 사실은 혼자 오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네. 정말 이 번개탄 TV를 제가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올해 초부터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진짜 멋진 분하고 함께 오고 싶은 그렇죠.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우리 박봉 교수님 MC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또 그에 걸맞는 네. 또 능력 있는 선생님과 함께 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광주에서는 네. 주역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렇죠. 계십니다. 어제도 오페라 네. 무대를 또 하고 오셨거든요. 네. 테너 이상화 선생님 오늘 아마 좋은 그렇죠. 무대로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밤늦게 오페라 그 갈라 콘서트인가요? 그 공연도 끝나시고 오늘은 사실 두 가지 스케줄을 사실은 잡히는 거를 다 마다하고 오시고 내일 또 무슨 또 행사가 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왕성하게 아주 전라도에서는 최고로 유명하시고 바쁘신 테너 이상화 선생님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음악학과를 성악으로 전공을 하셨고 이태리 산타 세칠리아 맞죠? 예. 산타 세칠리아 국립음악 아카데미로 졸업하시고 광주 무등교회 3부 찬양 대안의 지휘자로 또 계시고 네. 광주 익투스 코랄 지휘자 광주 지방 경찰청 홍보대사로 계시고 이상화 성화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계시고 광주 성화 아카데미 회장 이 광주 지역을 꽉 잡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 서울을 꽉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 서울에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를 꽉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광주 지역 광주 광역시를 잡고 있는 두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좀 긴데요. 오늘 지금 50분 넘게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황금아 선생님. 네, 하모니카에 엄청 대가십니다. 아, 들어봤어요. 네네. 교본도 쓰시죠? 네네, 교본도 쓰시고 맞아. 이번에 학위까지 받으시고 아주 대단하신 선생님이세요. 아니 제가 성함은 익히 좀 네네네. 본 것 같아요. 네. 황금아 선생님, 네. 번호와 예. 번호와 황금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모니카 네네. 한번 또 이렇게 게스트 분 한번 모시고 예. 싶습니다. 예. 네. 자, 자주 우리 번개탄 TV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네. 예, 이하영 집사님이 조선대라니까 하트 뿅뿅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조선대하고 또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네. 김복희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복희 선생님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첫 인사를 좀 나눴고요. 네. 아, 그러면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항상 저에게 힘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힘을 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힘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보답 드리고자 오늘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첫 곡 오카리니스트 임서유 선생님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카리나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 임서유 선생님을 위해서 주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이 찬양 들으면서도 다시금 예, 생각나게끔 했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도 또 통화했는데 어떤 성함이 어떤 선생님이었죠? 저희 성함이 이제 네. 김옥자 권사님이시라고요. 예, 네. 김옥자 선생님하고도 그쪽 이제 네. 통화를 하고 했는데 네. 아마 주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많이 계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많이 그래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이 더욱더 좀 남다르게 와닿는데. 네. 아, 네, 또 특별하게 네. 또 우리 오카리나 한국 오카리나 음악 협회에 우리 회원님들 이모님들이 전부 거의 다 권사님이시고 집사님들이세요. 항상 저희 네. 우리 교수님과 저와 예,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훈 선생님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네. 해주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카리나를 어떻게 시작을 처음에 하시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옆에 계신 박분규 회장님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피아노 음악학원. 네네. 네. 학교에서 근무를 조금 하다가 학교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오픈해서 아이들하고 레슨을 하는데 제가 그 조금 큰 학원을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른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수법을 막 배우러 다니는데 그때 오카리나라는 너무 귀여운 악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박봉규 회장님이 강의를 하러 오셨고 그때 제가 오카리나를 처음 접하게 됐죠. 그게 예. 2000년도 네. 아마 1월 달로 기억나세요? 제가 1월 달 정말 제가 예, 더덕머리 총각으로 YWCA 그 광주 남도 음악 출판사 이제 지사에서 주최하는 제가 전국 세미나 첫 번째가 이제 네. 광주에서 했는데 그 기억이 나요. YWCA 광당 그 강의실이 꽉 차가지고 네. 복도까지 이 음악학원 선생님들이 막 밀려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넓은데 안 했냐고 막 컴플레인트 들어오고 했다. 첫 번째 그 네, 세미나를. 거기 홀이 아마 그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 네. 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가 맞아. 다 예, 다 찼었어요. 그때 원형 악기 네. 조그만 랭글리형이라고 해서 네네. 막 2000년도 21년 전 이야기, 21년 이제 22년 전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이제 오카리나가 특강 악기로 잠시 스쳤는데 예. 2009년도부터 제가 아 이게 이탈리아의 그 클래식 악기이고 이 악기에 대한 매력에 제가 많이 이제 느끼고 그때부터 지도자 활동과 연주 활동을 좀 굉장히 집중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때 2010년도 네. 그때 2011년도 그때 박봉규 회장님과 저희가 또 자격증 과정을 그렇죠. 저희 협회 선생님들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긴밀한 네. 인연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처음에 원형 악기로 이제 오카리나를 만나게 되고 학원에 네. 특강용 악기로 네. 시작을 해서 또 한 7, 8년 또 흐르고 나서는 또 전문 지도자 과정 10년 지나서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또 저희 국제적인 활동을 저희 협회를 같은 소속으로 네.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근데 지금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그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오카리나 관련된 활동을 최고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임서유 선생님 같아요. 네네. 얼마 전에도 이제 콘서트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치러내면서 물론 이제 더 올 수도 있지만 최소화 시켜서 이제 인원도 참가하시는 콘서트도 치러내고 또 이제 여러 국제적인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혼자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성악가 유명하신 성악가 선생님하고 또 이 콜라보 이런 네. 음악회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상화 선생님 우리 네. 테너 이상화 선생님 또 한번 노래를 한번 먼저 또 듣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왕성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임소희 선생님과 함께 또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할 때 느낌 어떠세요? 그냥 정통 이렇게 그 콘서트 뭐 갈라 콘서트든 성악가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오카리나 하시는 또 임소희 선생님과 함께 할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편하고 네. 또 좋기도 하고요. 네. 네. 또 그 다른 장르의 악기면서 네. 또 저는 이제 성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우러지는 네. 또 색다른 또 맛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선생님 저하고도 좀 한 6년 전인가요? 언제 봤죠 그때? 아 예예. 한 예. 네, 5, 6년 전 뵀을 때보다 네. 그때는 사실 조금 뭐랄까 말 걸기가 좀 어려웠어요. 또 이렇게 성악가 분들이 원래 좀 이게 목젖을 내리고 말할 때도 깔기도 하고 좀 이렇게 거늠해요 사실은. 그때 5, 6년 전에 거늠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상화 선생님 생각하면 극동방송의 그 여성 합창단 지휘자로 계실 때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네. 오카리나 한번 좀 그 또 그런 정규 연주라든가 할 때 좀 불러달라. 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알았어요. 연락 줄게요 했는데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 아니 정말로 저기 네. 선생님 이제 부르고 싶었는데 네, 아, 정말입니다. 그런데 네. 네, 이게 이제 그 정규 연주 때마다 네. 또 방송국 산하에 네. 또 합창단이기 때문에 네. 또 방송국에 또 이 뭡니까 그런 또 그렇죠. 어, 섭외되는 또 네.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재미대로 네. 이렇게 또 안에 네. 뭐 사안이 아니어서 제가 근데 정말로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유명하고 또 열심히 활동했어야 되는데 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네. 충분히 유명하시죠. 네, 불러주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선생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개인적인 사담은 좀 그만하고 자 다음 곡 이제 우리 이상 선생님 노래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어, 다음 곡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 예, 푸시킨 어? 시에 예, 그 김효구님이 이렇게 작곡을 하신 예, 김효구님은 그 이제 많은 한국 가곡을 작곡하셨습니다만은 요즘하게 더더군다나 그 요즘 사람들의 이렇게 그 기향이나 취향에 맞게 이렇게 소위 이제 아트 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서 그 가곡인데 이렇게 너무 난해하지 않고 어렵지 않으면 또 쉽고 아름다운 선율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곡을 네, 좋습니다. 네,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자 그러면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네. 자 MR 반주에 맞춰서 이 곡은 네, 네. 이상한 선생님 첫 곡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오카리나 방송이 지금 1년 하고도 지금 10월 달이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1년 2개월 됐는데 처음으로 게스트분과 성악가분이 나온 게 오늘 처음이에요. 네, 오늘 정말 우리 밖에 간사님들도 박수 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멀리서 광주에서 KTX 타고 또 이 혼신의 또 열정적인 노래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정말 가사를 또 음미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첫 곡을 선곡을 한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네, 우리가 네. 이제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와중에서도 언젠가는 또 밝은 날이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힘내시라고 선곡을 하였습니다. 아우 네. 첫 번째 곡 베리 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태리에서 유학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년 있다가 오신 거죠? 제가 1996년에 유학을 가서 네. 2007년에 귀국을 한 11년 정도. 11년. 나갔습니다. 원래는 좀 더 일찍 올 수 있는데 좀 더 있다 오신 건지 아니면 공부가 그렇게 11년 정도 해야 되는 건지. 공부는 끝났고요. 네. 거기서 또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갔고 네.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예 오지를 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예,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들이 네. 오게 되어서 가자 그러고 마음 먹고서. 한 달 만에 그냥 정리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한 외국 유학 가면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공부만 딱 하고 온다고 했을 때 몇 년 정도 걸리죠? 정상적으로 있을 때. 사람마다 또 이제 각자 목표나 또 생각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성악으로 보통 유학 가면 한 5년 정도 5년. 뭐 보통 그렇게 계획을 그러면 좀 더 있었던 게 이제 물론 이제 뭐 그게 이제 뭐라죠? 그 극장에서 뭐 노래하기도 하고 뭐 어때? 네네. 뭐 그래서 이제 예, 기회가 돼서 저는 또 활동도 했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저 이렇게 있어도 이제 가능한 상황들이어서 예,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성악 유학 가신 분들도 이렇게 물론 오페라 거기 극장에 소속이 안 된다든가 네네. 뭐 잘 안 풀리면 뭐. 여행 가이드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시죠. 그 임성현 네. 선생님 우리 사진 미팅 하면서 여행 가이드도 잠깐 하셨던 걸로 네네 제가 로마에서 네. 살았었는데 역시 네. 맞아 네. 그 이야기도 잠깐 좀 네네 그, 네, 가이드 예. 짬짬이 그, 예, 이제 장시자 듣기에 아주 유능한 가이드였다. 그렇죠. 아마 본인이 입으로 아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일로 오세요 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네. 중국 같으면 랄라이 랄라이 할 수도 있는데 이태리 네네. 사람도 어떻게 하죠? 일로 오라고 막 빨리빨리 뭐 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네. 이태리 사람들은 이제 네. 대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 한국 한국 분들 오신 아, 네. 한국 사람 그럼 한국 사람도 어떻게 이리 오세요 한국말로 예 근데 제가 외모가 한국 사람처럼 안 보이나 봅니다. 그쵸. 첫 미팅 때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저한테 그래요. 한국 사람처럼 안 보이나 봅니다. 네, 좀 이국적으로 좀 아 눈빛이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동남아 약간의 네. 그런 쌍꺼풀이 네. 엄청 크셔요. 이국적이네요. 네. 네. 그 남미 그쪽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어디가 몽골 가면 몽골 사람 보고 중국 사람 중국 가면 중국 사람을 보고 저는 이게 다른가 봐요. 예. 예. 좋습니다. 장점이시죠? 그러면, 아 예. 감사하게 늘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현 선생님 준비하신 어떤 그 활동 영상 한번 잠깐 우리 간사님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보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 어디입니까요? 아 저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좀 갔습니다. 예. 아,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요. 네. 예. 아, 저 때는 그래서 예, 저 아. 네. 개선문. 개선문. 네, 네, 네. 아, 저 가이드 하실 땐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네. 가족 여행 가서 예, 네. 그때 네. 지금 뭐 예. 저기는 예, 네, 와이프 아, 사모님 아, 저를 네. 아, 멀리 사진에서 와이프 사진이었네. 저 사진 좀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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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오늘 출연하는 거 아니시죠? 자랑하고 싶네요. 성악가로 알고 네. 있거든요. 아. 네. 사모님 또 성악하시는. 네. 네, 네. 아, 오늘 사모님 점수 따려고 살짝 넣으신다 사진을. 네. 어우, 되게 얼굴이 애띤데요. 네. 아, 그렇죠. 저는 어디입니까, 저는? 저기는 시칠리아인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 시칠리아. 많이 들어본 시칠리아. 콩쿨 갔다가. 아 콩쿨. 네. 사모님. 오늘 점수 엄청 따시겠네요.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김지영. 김지영 선생님. 네. 아 그 소프라노. 네. 소프라노. 아 저 가이드 복장 같은데요, 저. 네. 여기 분은 네, 가이드 때 맞습니다. 맞아, 전형적인 가이드 복장이죠. 아 어떻게 아세요? 아 딱 저 외국 많이 왔다 갔다 보니까. 네. 아 저희 선생님. 네. 아. 스칼란젤라 선생님
이태리 선생님들은 좀 따뜻하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사진을 네. 보면. 저 이제 오페라 할 때 그 지자 선생님하고 지자 지금 이태리에서 제가 첫 데뷔 했던 오페라 같습니다. 오페라 분장하셨던. 예, 예, 예. 소프라노 김지영 선생님과 함께. 네, 김지영 선생님. 이곳은 저기 이탈리아 반도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예, 로마의 땅을 밟았던 곳입니다. 아. 예, 거기 뒤에 이렇게 푯말이 있는데 아, 거기 가셨구나.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예. 이탈리아 반도에 밟았던 곳. 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예. 예. 네, 라면 드시고 주무셨냐고 하는데요. 얼굴이. 예, 저 때는 이렇게 지금 봐도 너무 예. 네. 네, 아까 피해, 그게 갈수 없는 아까 네. 바울 전도행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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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발을 내디뎠다 네, 곳에 네, 있던 네, 사진 네, 또 보여주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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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와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그 참시 영상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는데 네. 네. 반복된 영상이 있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준비한 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 시기지만 또 이렇게 해외에 사진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간 설레는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세계 여행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유학을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광주에서 주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모교가 아무래도 전남대학교에서 네, 광주 지역이나 전남 광주 좋습니다.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그러니까 이제 뭐 익투스 코랄. 네네. 그다음에 이런 어떤 합창단도 지도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가대 무등교회 삼부 예배 주일마다 이렇게 또 하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뭐 광주에서 성악과 이상화 선생님 성악 중에 이상화 선생님 모르면 간첩이네요. 네, 조금 거짓말 이만큼 보태가지고 네. 아마 모르면 간첩일 겁니다. 그렇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선생님입니다. 항상 제가 네, 함께하면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외모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성악가의 어떤 느낌이 나요. 네, 광주의 자랑이라고 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광주의 자랑을 통해서 오늘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오늘 이제 그 네, 귀한 어떤 시간 되지 않을까요? 네, 배은희 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저 몽골도 보시고 네. 지금 막 그 유럽, 미국에서도 보시고 막 하는 방송이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이서 함께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원래 좀 학교도 다르고 출신 학교가 네. 조선대, 전남대고 네. 다르고 네. 피아노 전공이시고 원래. 네. 근데 어떻게 처음에 아시게 된 거죠? 그 제가 음악학원을 하면서 그 음악학원 연합회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맞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때 저희 분과 안에 이제 합창단 우리 원장님들이 합창단을 결성해서 굉장히 활력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 10년도예요. 근데 그때 이상화 선생님이 귀국하시고 활동하시는 명성을 듣고 이분을 너무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없는 살림을 이렇게 빼가지고 밥을 사드리면서 저희 합창단을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아, 밥으로? 나는 네. 밥은 내가 살 수 있는데 아, 그런데 이제 워낙 제가 미모가 또 출중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네, 바로 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2011년도부터 저희가 무대에서 함께 예, 공연을 하고 저희 합창단을 굉장히 많이 잘 이끌어주시면서 큰 맞아요. 인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국에 음악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 학원 네. 연합회라나요? 네. 학원 연합회가 있는데 광주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데 광주시 지혜의 음악 분과 예. 회장님으로 몇 년 하셨죠? 저 꽤 오래 제가 한 거라고. 5년 했거든요. 느낌은 더 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네. 그때 이제 지혜가 지휘를 했었었고 네. 우리 또 우리 임 회장님 그때 이제 회장님의 네. 직분이면서도 네. 또 반주로 수고를 해주셨어요. 야. 그래서 지휘자와 반주자의 만남. 반주자로 한 7년 정도 합 네. 이렇게 서로 합을 맞췄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합을 맞췄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임 임소유 선생님의 건반 피아노 연주와 네. 이상화 테너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의 은혜 이 곡을 어떨까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화 선생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한번 이어 저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쾌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야영 집사님께서 동생 또 이상한 선생님 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역시 예, 전라도에서는 또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저 손순나 선생님, 오 박태라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예, 멋져 부려요. 이번도 전라도 부르신 거. 예, 아 부려요. 멋져 부려요. 아 박태라 선생님 제가 잘 알고 있죠. 예.
자, 김옥자 선생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박유미 선생님 곡 선택이 탁월하세요.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스럽습니다. 또 분도 계시고 우리 김정복 권사님 역시 또 댓글 다시는데 와 오늘 콘서트장에서 은혜 받고 있네요. 티켓값 많이 드려야겠네요. 야 티켓값은 마음으로 받는 네. 걸로. 감사합니다. 대박. 아멘 아멘. 또 장신사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 장신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또 이영자 선생님 와 짝짝짝. 예. 자 오늘 또 감사합니다. 신영균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만약에 다시 보기 나중에 보시면서 네. 또 이렇게 놓쳤던 댓글 있으면 또 네. 따로 연락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합창단에서 만났다는데 어떤 합창단에서 만났던 거죠? 저희가 음사랑 합창단이라고요. 아, 예. 학원 분과. 네네. 음사랑 예술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11회째 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한 5번 정도의 연주회를 이제 제가 회장할 때 했었고 제가 회장을 내려간 뒤에도 계속해서 이상하 선생님께서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러면 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지금 잠시 지금 쉬고 코로나 있습니다.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도부터는 회복이 돼서 또 계속 네. 이어지겠네요. 네. 네,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학원 원장님들 많이 지금 힘드신데 기운 내주세요. 아, 화이팅. 네, 기운 내겠습니다. 한국 네, 기운 내주세요. 한국에 있는 음악 학원 원장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화이팅. 아, 특히 광주 지역 선생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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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영상을 우리 간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영상 한번 보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서 또 영상 보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여기 세 분이 피아니스트 김선희아 선생님, 또 첼리스트 우리 강소라 선생님하고 제가 음악적인 파트너예요. 함께 그래서 제가 함께 무대에 서는 거를 너무나 이제 기다렸고 그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강소라 선생님께서 유스필 오케스트라라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시는데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제 저희가 협연도 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악학원 원장님들이 네. 이렇게 봉사하신 거예요. 재능봉사. 네. 예, 세계선수권대회 네. 예, 축하 연주하고 여기는 또 광산문화원 우리 광산 오카소리 팀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예, 이렇게 양놈 봉사 네. 예, 연주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참 오카리나가 저리 봉사 연주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제가 예, 우리 네. 음악학원 원장님들 제자들 이렇게 우쿨렐레하고 네. 오카리나 같이 네. 함께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고요. 네. 문화원에서 함께 제가 인연이란 곡 함께 불렀던 그 기억이 남는 사진이네요. 여기는 송정역 앞에 1913이라는 시장역이 있어요. 광주 송정역 KTX. 네, 아주 예, 유명한데 네. 국밥도 유명하고 빵도 유명한데요. 떡갈비도 유명해요. 네, 거기서 활동했던 거. 예, 이거는 10년 됐어요. 저희 제자들이 저랑 함께 활동한 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오카리나 사랑음악회 1회 네네. 그래서 다 독주를 하셨던 그리고 정말 유명한 광주의 충장축제 모습이에요. 여기 음악학원 원장님들이신데요. 저렇게 멋있게 네. 했고 또 우리 재활 또 어르신들 오전 유치원 있어요. 어르신들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저희가 어르신들 유치원 네. 유치원이라는구나. 네. 어르신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깨끗한 시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치축제 때 저희가 시상을 받았는데 그때 함께 다 저희 제자들과 광산팀 다 모여가지고 제가 연합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시상 받았던 사진입니다. 이때 송가인님이 네. 그때 네, 트롯 우승하셔서 네. 오셨고 저희가 남도답사라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문화답사 하는 게 있어요. 광주에 아주 유명한 명물인데 그때 함께 저희가 했던 거였고 광주 동구 가족음악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참가한 모습 네. 네, 그 모습입니다. 많은 활동들을 함께 오카리나로 하면서 행복한 이야, 시간을 네. 보내고 있네요. 오. 네네. 이게 코로나 이전 해였어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굉장히 멋있는 분이 나오셨어요. 진짜 멋있네요. 저거. 정말 멋있죠. 이때가 예, 작년 그렇죠. 송년음악회 재작년. 네. 네네. 저거 하고 코로나 터진 거죠. 그랬죠. 2019년 네. 네, 송년음악회 때. 네, 저희 함께 하고 있는 루나 오카리나 앙상블단과 네. 송년음악회 때 섰던 모습, 네, 문화원 회원들하고 채석강 변산반도 네, 놀러 가서 저희가 함께 또 이렇게 친목도 다지고 네, 저렇게 멋진 척도 합니다. 아. 네네. 저기서 제일 이쁜 사람 누구? 그 가운데 있는 임 모시기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제 저기 옆에 계신 박원희 단장님은 아주 재주꾼이세요. 아오. 네.
오, 담보. 네, 이거는 이제 북구청에서 저희가 숲의 별곡이라고 아마 유튜브에도 치면 나올 거예요.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카스 강산 문화원 팀, 예, 저렇게 퍼포먼스를 함께하는 팀이고 여기는 꾸민드림 오카린 앙상블 단인데요. 네, 함께 연주했던 작년 아, 열정적으로 모습이네요. 활동하시고 네네. 계시는 꾸민드림 선생님들. 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나 힘들은 이제 코로나 시절을 또 지금 이겨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위로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위로를 담은 음악회로 준비했던 제2회 오카리나 사랑음악회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록수를 연주해서 네. 그랬고요. 올해 이게 북구청에서 문화가 있는 날 스페별곡 네, 여기서 저희가 연주했던 네, 얼굴 선생님들이시네요. 이것도 영상으로 네. 저희가 만났던 네. 비대면 행사였습니다. 아, 비대면 예, 예. 제가 연주했던 네. 영상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진도를 갔어요. 오. 진도에 후배가 또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요. 찾아가는 음악회. 아, 시골 학교. 예, 예.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우쿨렐레 훌라춤 하는 또 같은 선생님과 프로로 연주하시는 분들과 했던 올해 이거는 함께 갔던 모습입니다. 네. 야. 참. 너무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가 어디 어디여라? 아 저기 진도. 네, 송가인이여라. 네네 진도하면 송가인이죠. 네. 그랬고 희망 콘서트 올해 희망 콘서트를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 올해는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네네. 올해도 이렇게 치러. 올해는 이제 오카리나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장르와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춤 한 춤 화선무를 보여드렸고 여기 박대라 선생님과 김지영 선생님인데 항상 이중주를 아주 아름답게 네. 또 표현해 주신 선생님들입니다. 네. 여기는 라벨라 팀인데요. 저희 김정순 선생님, 김지은 선생님과 함께 겨울눈꽃이라는 네. 서지로님 연주했고요. 또 우리 첼로 앙상블, 바이올린 앙상블 함께 또 연주해 주셨고 이번에는 악극으로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카리나 연주뿐만이 아니라 박원희 단장님께서 직접 악극을 또 만드셔가지고 함께했던 그런 영상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희망 콘서트를 이번에 하고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네. 예,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함께 종합 선물처럼 아주 큰 선물 받았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네. 다 멈추고 네. 또 이렇게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네. 건데 우리 선생님은 열정은 식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리허설 장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보면서 이 주변 분들이 음악 뮤지션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는 것도 함께 힘을 내자는 의미로 네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가장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지금 위축되고 힘든 맞아요.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잠시 쉬기도 하지만 네. 절대 그 쉼 속에서 에너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는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모든 행사 끝내고 저희가 네. 그 강진에 그 어제 왕인 박사님 네. 네. 그 유적지 가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연주한 모습이에요. 네, 네. 국화가 아주 예쁘게 자, 있네요. 우리 조민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네. 연주를 이 대면에서 듣는 시간들 많았으면 좋겠다고 댓글 달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서 아, 네. 듀엣으로 한번 또 한번 음악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당신을 향한 노래. 아, 우리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를 한번 두 분의 콜라보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주 보혜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주 보혜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와, 자 우리 오늘 또 화이팅. 우리 선생님께서는 성악가 선생님께서 어느 파트이신지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등 궁금하시는데 테너입니다. 테너, 테너. 네. 오, 테너. 저도 테너입니다. 테너 박봉규입니다. 저도 무늬만 성악이죠. 저도 테너, 테너. 아니요, 노래 엄청 잘하세요. 찬양 엄청 잘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좀 한국적. 잠깐 한두 마디만. 아마 그 평생 못 들을 겁니다. 제 노래는. 제 노래는. 아니 아주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아끼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다음에 또 한번 모셔야 되겠다. 시간이 금방 가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지금 준비한 이 순서를 다 하려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우리 임소희 선생님 아버지께서. 네.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좀. 이제 네 사고가 좀 네, 있으셔가지고 네 조금 예후가 안 좋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많이 안 좋으신데요. 네 뭐 조금 낙상 사고. 네, 네 계단 네. 항상 조심하십시오. 네. 계단 네, 남겨두고 넘어지신 게 머리를 좀 머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좀 많이 네. 다치신 거예요. 그때 네.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네 이제. 크게 움직임을 갖고 계시거나 이러진 못하시는데 아. 그래도 이제 엄마 목소리 제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눈동자가 막 움직이시고 아. 이렇게 이제 조금 그런 정도로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그래도 지금은 네. 아버지를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네 세상에 우리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아. 네 건강하십시오. 그럼 지금 의식은 있으시고 이제 알아보시는 거죠? 네, 네 의식이 많이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왜 물어봤냐면 이제 다음 곡이 네. 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버님 아버지 연세가 지금 85세예요. 85세. 네. 제목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지만 저 그런 아버님의 어떤 빠른 쾌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담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네, 그 개인적으로 네. 항상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부부들이 손을 잡고 네.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나의 노후도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신랑한테도 지금은 각자 활동하고 조금 멀리 서로 각자 일을 하지만 좀 나중에 제가 힘이 없어지고 약하면 내 손을 잡고 저렇게 산책해주고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한 번씩 제가 해요. 네. 그래서 그 이 60대 노부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우리 미래의 모습이지만 너무 따뜻하고 우리가 함께하면서 또 아름답게 서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너무도 축복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네. 이 곡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카리니스트 네. 임소효 선생님의 아버지,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며칠 지나고 이제 통화를 계속하고 우리 임석희 선생님하고도 서울에도 한동안 한참 계실 때 학원 또 잊지 못하고 이제 네네. 서울에서 병관을 하시고 지금 또 이제 광주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이 음악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이 잘 전달돼서 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네, 그런 감사합니다. 마음들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환 선생님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영상. 한번 오. 아, 네. 야 누굽니까? 저 독창 했을 때 사진 같습니다. 야, 네. 오래전 사진인가요? 저 때가 언제죠? 20. 네. 20대 청년 같아요. 그 800석이 가득 찼었어요. 예, 저 독창회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석 예. 800석이 완. 네네. 독창회가 그렇게 많은 되는. 손님이 오기가 힘든데. 아, 귀국 독창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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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3-4년 전에 했던 독창회죠. 예. 예. 근데 예. 임성희 선생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본인보다. 아, 너무 제가 감동받았었던 무대예요. 예. 예. 야, 참 멋있었습니다. 독창회를. 오. 오. 설정샷인가요? 저 찍을 줄 알고. 아, 네. 리허설 때. 아, 리허설 할 때 사진. 그 사진 작가분이 이렇게 찍어주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 광주의 노대동이라는 그 이제 광장음악회가 항상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네, 그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야외음악회도 많이 하시고. 네네. 네. 네. 이때도 야외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광주에서 이렇게 이상한 선생님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이든 실내에서 할 때 끝나면 꼭 아는 척 하십시오. 저 번개탄 TV에서 봤다고. 그러면 네. 아마도 더욱더 따뜻하게 인사하지 않을까. 네. 네. 자, 저런 모습 보면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가기 좀 힘든 좀 카리스마적인 어떤 게 느껴져요. 무대에서 카리스마가 그렇죠. 아주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체구가 크지 않으신데요. 저 보세요. 예. 이야기를 건넬 수 없는 모습. 네. 야, 열창을 하시는 모습. 예, 열창. 네. 어느 무대나 열창하십니다. 예. 네. 네. 예. 쑥스럽네요. 가장 잘 나온 사진만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임서유 선생님하고 같이. 아니, 네, 네. 저렇게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저는 어디서 연주? 네. 그때 예 임회장. 네네. 오카리나 사랑음악회에서 네, 사랑, 예. 제가 이제 초대받아서. 예. 네. 참 우리 이상한 선생님 의상도 여러 벌 참. 이던 오페라 김지영 아까 선생님 사모님하고 예, 네, 함께 같이 출연 오페라 네. 황진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소프라노 김지영 선생님과 네, 멋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임서희 선생님 한번 영상을 한번 그럴까요? 네, 간사님 네. 5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임서희 선생님 또 활동하는 연주 영상 한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네. 이거는 이게 재능봉사하고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네. 기본 소양 교육 하는데 강의 후에 연주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예, 연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야. 네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연주를 해가지고. 즉석에서 막. 네네.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은 늘 오카리나를 들고 다녀야 되는. 네네. 네 그렇죠. 네 권혁 선생님이 제주도 가는 길을 연주했던 게 기억나요. 권혁 선생님은 1월 달에 둘째 주에 나오세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네, 임소희 오카리나 콘서트로 제가 이렇게 협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그 강소라 선생님의 네. 유스필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조수미님의 나가거든을 네. 연주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개인 이름을 걸고 오카리나 콘서트를 네네.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저도 이렇게 못해봤어요. 2017년도에 네. 저렇게 제가 보세요, 지금 해냈습니다. 오케스트라 편성 네. 같이 그때 많은 분들이 칭찬해주시고 네, 많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앞으로도 저는 공연들 계속 이제 이어나가시고 네 하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네. 네. 아, 저 때 저도 있었죠. 네, 박봉 교수님 네, 조금 때. 있으면 아마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제 영상 안 보셔야 되는데. 네. 네, 저희 광산 오카리나 팀 퍼포먼스 너무 귀엽게 하셔요. 네, 제가 퍼포먼스를 꼭 넣어서 이렇게 네. 하는데 너무 귀엽게 너무 잘하세요. 보고 있으시죠? 네. 제가 밑에서 지휘하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아우, 네, 귀엽게 퍼포먼스 하시죠. 네. 저 안무도 짜주신 거죠? 네네. 루이라는 곡을 저렇게 이쁘게 연주하고 계시네요. 오카리나 선생님들 오카리나도 잘해지만 저렇게 안무도 또 네. 짜야 되고 일이 많아요.
비더면 공연까지 다 하셨어요 이 곡을 가지고.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영상 여기까지 보고요. 네네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깐촌에 네. 발음이 네. 어떻게 되죠? 이게? 깐촌에 그럽니다. 다시 한번 깐촌에 쪽 아니고 제트 발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깐촌에 네. 자 깐촌에 이태리 깐촌에 네. 예, 음악을 준비하신 어떤 곡이죠? 아 꼬랭그라토 우리말로 해서 그러면 무정한 마음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시련의 자, 그 아픔을 노래한 아, 시련의 아픔 아 네. 좋습니다. 첫 소절에 카타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카타리 아, 예 카타리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아, 여자 이름인데 네. 원래는 카테리나라는 아, 여인입니다. 근데 그를 네. 이태리 사람이 약해서 카타리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 카타리라는 여인한테 이제 시련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해서 그 시련을 당한 그 남자의 그런 그 절절한 아픔을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다짐을 하는 거죠. 이제 다시는 울지 않으리. 아, 않으리. 그런 아무튼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런 뭡니까 사랑에 대한 그런 그 아, 그런 정서를. 예, 그 마지막 엔딩은 그렇게 끝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 네. 자, 그 음악을 우리 건반 우리 임서율 선생님의 건반에 맞춰서 테너 이상은 선생님 이어가겠습니다. 카타리 눈 불시코르다 가다질러다 대옥고래 카타리 눈 불시코르다 카타리 그네 아디셔레 오카리나 번개탄 TV 오카리나 방송에 격을 확 높이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준을 엄청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따리 예 좋습니다. 아 제가 아는 노래네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예, 앞에만 좀 성악을 성악을 잠깐 잠깐 무리만 제가 예, 저거 왜 노래를 하죠 제가 저거 실수 저거 잠깐 잘못 나왔어요. 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오카리나 방송 아주 귀하게 이어나가는데 오늘 아주 또
결정타를 오늘 또 남겨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한방 댓글로 썸네일에 들어가는 오늘 방송 느낌을 짧은 코멘트로 한번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썸네일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우리 세 명상 한 곡 또 해야 되겠죠. 좋죠. 어떤 곡이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송.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항상 이 자리에서 저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잖아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연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 네. 그러면 오카리나 우리 임서영 선생님과 저 그다음에 테너 이상화 선생님이 들려드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오한방을 잠깐 보니까 고풍경 음악 방송 오한방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영 지사님의 네. 오한방 고풍경 네. 음악 방송 오카리나로 가겠습니다. 오, 자, 오늘 귀한 방송 이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계속 이어나가는 음악 스토리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고 오카리나로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음악 세계 속에서 우리 대중들이 기뻐하는 음악으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네. 임소의 보컬리스트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선생님도 한 말씀. 네, 저도 무대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산업 일터나 각자의 계신 곳에서 행복을 찾으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녕. 만나요.